지금부터 연극 나쁜 녀석 관객과의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악어컴퍼니 김효진입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위해서 늦은 시간에도 끝까지 저와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 5일부터 이곳 대학로 아트원 시어터 1관에서 연극 나쁜 녀석은 추미추 연출과 12명의 배우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객과의 대화에는 방금 공연을 통해 만나보았던 오승훈, 이창혁, 손유동, 강정우 배우님과 함께 작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신 배우분들을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승훈 배우님부터 차례대로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든 역할을 맡은 배우 오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레이저 역을 맡은 이창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폴 역할을 맡은 손유동입니다. 앨런 역할을 맡은 강정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관객과의 대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객과의 대화는 SNS 공지를 통해 사전에 공식 이메일로 받은 질문들로 구성되어 진행됩니다. 먼저 많은 질문을 보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역할의 오승훈 배우님부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희 19살의 고든이 네, 선택, 19살 고든 선택이 9살 프레이저가 던졌던 범죄자 리스트, 그 정말 끝내줘, 이런 대사가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든이 폐교에 불을 지르는 건 어떤 의미인지, 승훈 고든에게 불을 지르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한 고든한테는 아무래도 뭐 폐교에서 죽으려고 한 것보다 어차피 언덕에 올라와서 뛰어서 내려서 죽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죽음의 의미보다는 폐교의 불을 지른 건 프레이저한테 저의 어떤 고통이나 어떤 마음을 좀 더 뭐라 그럴까 좀 더 이렇게 확 느낄 수 있게 확 와닿을 수 있게 나를 표현하고 뭔가 나의 아픔이 이렇게 커 뭔가 알아줘 뭔가 자기한테 표현한 것 같을 것 같아요. 프레이저가 그걸 보면 폐교에 불을 질렀다는 건 굉장히 프레이저한테 큰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던지고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다음은 프레이저 역할의 이창혁 배우님께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쁜 자석 동화가 끝나고 29살에 폐교신으로 다시 넘어갈 때 손에 라이터를 들고 계세요. 그게 꼭 이제 19살 폐교에서 고든이 들고 있던 라이처처럼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배우님이 부여하신 혹시 특별한 의미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그 라이터가 맞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라이터가 맞고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그 친구를, 고든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들이 저에게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떠나가 있는 그 10년 동안 함께 있어 줄 수 있었던 유일한 눈에 보이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 폴 역할의 손유동 배우님께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질문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우님이 생각해본 19세의 폴의 국내 평판 또는 상황 아니면 감정 상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9세 때 폴은 굉장히 외롭죠. 외롭고 답답하고 벗어나고 싶은데 친구들은 다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저는 고든의 보호자처럼 약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폴은 제가 생각한 폴은 고든이 사고치면 가서 수습도 해주고 달래기도 해주고 지긋지긋하게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 고든에게도 지긋지긋하지만 마음이 생기죠.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한 친구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지긋지긋하지만 밀쳐낼 수 없는 소중한 친구와의 관계를 거기서 성립되는 것 같고 친구들이 보고 싶죠. 대학에 간 친구들이 다니는 애 말고 빨리 우리 대장이 다시 방학을 해서 와서 밴드도 하고 같이 놀았으면 좋겠고 벗어나고 싶고 답답하고 아까 얘기했나? 아무튼 네, 그런 심정입니다. 네. 네, 저희 준비성 철저한 폴의 대답을 들어보셨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은 이제 앨런 역할의 강정우 배우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 보면은 앨런이 고향을 떠날까 고민을 할 때 타임캐슐을 미리 열어봤다는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앨런이 고향을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던 계기가 뭔지 그거에 대한 좀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기의 궁금증이요? 네, 저는 피나다 임신했다는 얘기 들었던 내가 한 달 전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든 이렇게 웃으면서 좋게 아닌 척 우는 척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그게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길 떠날까라는 말이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왔다가 원래 제 여기 쉼터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어쩌면 끼리끼리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에 29세 프레이저를 만났을 때도 좀 남들이 보기에는 좀 쉽게 얘기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이 10년간 여기는 그냥 제 쉼터 같은 임금님기 단단기처럼 여기 오면 항상 친구들이나 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뭘 묻었는지 정말로 몰랐어요. 어디 묻었는지도 완전 새까맣게 잊고 있었다가 죽으려고 했을 때 그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번 그거라도 한번 찾아볼까 해서 여기 땅에서 그걸 파냈던 네, 그런 것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다음 이제 고든 역할의 오승훈 배우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세 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기타 케이스가 발견돼 있을 때 우리 셋 앞으로 편지가 나왔어. 다들 기억해? 라는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를 듣고 이제 고든이 남긴 편지가 프레이저, 폴, 앨런 이후에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는 영향이 좀 미쳤을 것 같아요. 그 편지가. 그래서 오승훈 배우님이라면 친구 한 명 한 명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남겼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실제로 저희가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공연에 올라가기 전에 고든들이 정말로 유서라는 걸 친구들한테 편지를 남겼었고요. 주님이 그걸 꼭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써봤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드는 마음은 어쨌든 프레이저한테는 정말 정말 너무 어쨌든 고든 9살 때부터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프레이저한테 말했듯이 귀신이 돼서 다시 돌아오면 날 무서워하지 말고 받아달라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죽으려는 마음이 있었던 아이인데 어쨌든 19살까지 살았다는 건 프레이저가 저한테 줬던 그 내가 느꼈던 이 사랑이 얼마나 컸을지 그래서 프레이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꼭 남겼을 것 같고요. 앨런은 정말 이 불쌍한 고든이 보기에도 정말 안타깝고 정말 안아주고 싶은 예쁜 귀여운 나한테 항상 힘이 돼줬던 좋은 항상 죽어서도 감사할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남겼을 것 같고 폴은 정말 얄밉지만 정말 항상 뭐만 하면 옆에서 안돼 뭐 한대 뭐 한대 하지 말자고 뭐 하지 말라고 이렇게 프레이저가 뭐만 저한테 해주려 그러면 하지 말자고 질투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얄밉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세 친구는 저한테 제 고든한테 19살까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기 때문에 폴한테도 정말 많이 고맙다는 말을 썼던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프레이저가 모질어도 꼭 오래오래 옆에서 잘 챙겨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고등이 새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저희 프레이저 역할의 이창현 배우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세 장례식 장면을 보다가 앨런이 조금만 늦게 도착했어도 프레이저는 절벽에서 뛰어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관객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앨런이 도착하기 전에 프레이저는 절벽 끝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네, 가끔 공연을 하다 보면은 진짜 0.1초만 형이 늦게 오시면 떨어질 것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오늘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충분히 뛰어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뛰어내리진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근데 그 뛰어내린다는 절벽에서 뛰어내린다는 게 저한테 어떤 의미냐면 그냥 이 모든 상황들, 나에게 처해 있는 이런 상황들이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뛰어내리면 그냥 꿈에서 깨는 것처럼 모두가 친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모든 걸 다 되돌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절벽 위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다음은 폴 역할의 손유동 배우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세 장례식 장면에서 앨런이 이야기를 가도 되냐고 물어보자 이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모아두자 라고 폴이 말을 하죠. 그 대사가 고든이 죽은 걸 믿고 싶지 않은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를 혹시 가지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굉장히 현실적인 친구이기 때문에 고든이 죽은 걸 부정하진 않아요. 현실을 죽은 걸 받아들이고 오히려 장례식장에서 굉장히 성숙한 척 막 일손도 돕고 막 이렇게 저렇게 관계들도 정리하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친구 중에 제일 앞장서서. 그리고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프레이저의 행동들이 굉장히 못마땅하죠. 그 부정하고 막 여기저기 막 시비 거는 것처럼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막 정신 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해요. 그래서 이제 용거에서 다시 만나는데 저도 굉장히 슬프죠. 친구가 죽었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10년이나 된 소중한 친구인데 그래서 굉장히 슬픈 와중에 프레이저의 행동들이 못마땅하고 그래서 와서 용바위에서 부딪히게 되는데 프레이저의 장례식장에서 행동과 용바위에서 행동이 우리가 여기서 끝이라는 거를 암시를 줘요. 저에게 그 위태위태해서 방학 때만 기다리고 있던 친구가 이제는 그렇게도 만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버리고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상황이죠. 거기 용바위에서 그때 이야기가 우리들을 하나로 모아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 이야기는 저 용바위 장례식장에서는 굉장히 지푸라기 같은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를 다시 모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잠시만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배우님의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다음은 이제 앨런 역할의 강정우 배우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이제 앨런이 티나에게 선물한 물건들의 꽃이름을 붙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꽃을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었는데 친구들한테 제가 꽃을 좋아한다는 걸 들키면 안 됐어요. 뭐라 해야 되지? 제가 더 이상 날지 않게 된 이야기가 그게 마치 그 스스로 날지 않는 새가 티나라는 걸 티나구나 라고 해석해서 이성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왠지 마음이 이끌려서 꽃을 갖고 싶은 것처럼 꽃이 어릴 때부터 꽃을 좋아했는데 애들한테 꽃을 좋아한다고 하면 분명히 저는 뚱뚱하지 않은데 뚱땡이라는 이름이 놀려질 것처럼 그래서 그걸 감추고 살다가
꽃비 기계를 준비하면서 슬슬 이렇게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건설 유도하고 여러 가지 공사 이런 것도 맡아서 하는데, 그러면서 그 조경 파트 일도 제가 맡아서 하니까 그러다가 꽃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평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동호회도 이렇게 슬쩍슬쩍 조경이라는 것처럼 나갔다가 꽃비 기계를 준비하면서 저한테는 또 대의명분이 마음속으로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걸 챙겨오다가 티나도 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티나한테 선물을 줄 때 괜히 꽃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더 티나를 만나면서 항상 온전한 티나답지 않았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제가 멋있게 생각했던 프레이저나 이 세 명 친구들의 지적인 모습,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모습. 근데 만약 이 히터나 라디에이터 이런 데다가 그 꽃 이름을 이렇게 막 집어넣으면 손발이 오그라들지만 그게 어떤 지적인 멋있는 모습처럼 티나를 좀 뭔가 날 더 나에게 반해하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꽃 이름을 붙여서 선물해주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앨런이 티나를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이제 자신의 캐릭터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어떤 건지 이제 배우들 분들 역할별로 좀 궁금합니다. 이제 마이크 쥐고 계신 고든 역할을 맡으신 오승훈 배우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질문이 있다는 걸 보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꼭 귀신이 되어서라도 이 친구들 옆에 돌아가서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귀신이 되어서라도 꼭 이 친구들 옆에 다시 돌아가서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저는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있고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냥 뭐 고든에게는 기억해줘서 고마워 정도의 말만 들어도 정말 충분히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10년 동안 힘들게 살고 고생했던 프레이저한테는 그냥 울지마 정도의 말만 해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렇게 프레이에 얘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마지막에 다 이렇게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폴에게도 위로를 한번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럼 지금까지 잘했다. 예, 그 꽃비 기계가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는 한 번은 위로를 그 다 깨닫고 난 뒤에 위로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폴에게도 앨런보다. 네. 아, 저는 여기서 울 때 관객이 몇 분이 그런 질문 하셨어요. 이 다음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무슨 생각하면서 우세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꽃비가 터질 때 좀 이렇게 정도 차는 다르지만 수치심을 느끼거든요. 제가 이 친구들한테 서프라이즈로 막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야 이렇게 준비하려고 했던 것이 친구들 이게 다 이게 물 위로 드러나 버렸어요. 제가 숨기고 싶어, 저는 숨겨야지 전 살 수 있는데 이미 얘가 알고 있다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얘가 알고 있다는 걸 공론화 시켜버렸어요. 내일 마지막에 네 제일 친한 친구랑 그럼 놀아라 이렇게. 그럼 전 이제 더 이상 이 친구들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꽃비를 절대 키고 싶지 않았는데 좀 정말 수치스럽게 이렇게 켜버렸어요. 물론 마음 한켠에 정말 작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도 보고 싶다, 조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저는 생각도 못하는, 근데 그 꽃비가 내리면서 너무 부끄럽고 하면서 저는 좀 약간 해소가 되더라고요. 이제 난 어떻게 살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어요. 나 이제 어떡하지? 집에 들어가면 티나 얼굴을 어떻게 봐야 되지? 더 이상 어떻게 내가 아닌 척을 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앨런한테 용기 내봐라는 말을 하고 싶거든요. 티나하고 정말 그 문제를 정말 맞닥뜨려봐. 티나와의 그 문제, 폴하고의 문제는 맞닥뜨리지 못할 것 같아요. 아직 인간이니까 너무 싫고 밉고 좋으면서도 막 너무 힘드니까. 근데 티나한테는 내가 알고 있는 걸 알고 있겠죠, 분명히 본능적으로. 하지만 그거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서 덮어놓지 말고 용기를 내서 이제 맞닥뜨려서 변화시켜보자. 그게 우선 해피엔딩이 좋겠지만 아닐지언정 그래야 이 친구가 살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계속 용기 내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짧은 말 속에서도 이제 배우님들이 평소에 자기 배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생각을 하셨는지, 고민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느껴지는 답변 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이제 지리응답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 이제 다음 무대를 위해서 배우님들 잠시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들 퇴장해 주셔서 잠시의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저 다시 뵐 수 있으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네. 네, 저희 오늘 이제 관객과의 대화에 변화가 필요해라는